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타임 따자하오 워먼시 뉴스. 안녕하세요, 뉴이스 리더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 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네, 이번 이지코리아에서 저희들의 새로운 노래와 그리고 또 재미난 인터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뉴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이니먼 와이니먼. 네, 여보세요 라는 노래는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네, 자기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지만 헤어질 것이 두려워서 밥은 먹었니? 뭐 어디서 뭐 하냐? 그냥 그런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끊는 그런 좀 아련한 사연의 노래입니다. 네, 네, 저희의 이번 신곡 타이틀곡 여보세요를 연습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뮤지컬 같은 안무와 저희의 연기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녹음할 때 이게 작곡가 형의 실제 이야기라서 좀 더 감정을 좀 전하려고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기억에 제일 잘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키스씬이 있었어요. 근데 또 특별하게 키스하는 장면을 딱 찍을 때 하얀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화면에는 멋있게 나와서 좋았고요. 저도 키스씬을 하면서 좀 떨었는데 어때요? 좀 잘 나왔나요? 예, 저희 생각으로 정말 생동감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JR이 됐네요. 네. 저는 아론 형이 가장 부러운데 왜냐면 아론 형이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부러워서 저도 아론 형의 영어 실력을 네. 좋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네. 저는 JR이 돼보고 싶은데요. 이유가 있다면 제가 평소에 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무대에서도 한번 랩을 해보고 싶어서 몸을 빌려서 랩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민현? 왜요? 네. 민현이가 키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저기 위에 공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 네. 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밑공기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뭐 네 만족해? 만족해요, 네 그래요? 오케이 네, 저는 몸을 굳이 바꾸지 않고 아론 형의 영어 실력과 그리고 백호의 몸과 그리고 민현이의 큰 키와 렌의 검색한 머리? 너무 욕심이 많아 그렇지? 합쳐서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아니 난 괜찮아. 얼굴은 그대로. 얼굴은 그대로 있고. 얼굴은 그대로고 노란 머리에. 노란 머리에. 내 몸에 아론 형 키에. 외국인이지. 외국인이지. 애교 보여드려야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띵띵띵. 죄송합니다. 에이 너무 약하다. 약하다. 1-1은 2. 아 애교 귀엽네요.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하죠. 수학 자신 있어요.